대한민국 국악대상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출사가 있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이인원입니다. 오늘 전국에서 눈이 내리고 또 비가 오는 중에 이렇게 멀리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. 이번 저희 그 대한민국 국악대상이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교육원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좀 큰 데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그 제가 이 대한민국 국악대상을 이제 만든 것은 우리 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악 발전을 위해서 아주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엄격한 그 심사를 거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신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지역사회에서 큰 일을 하시고 정말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오늘 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. 다음은 대한민국 국악대상 총심사위원장이신 방승환 전통타연구소장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방승환입니다. 먼저 우리 전통라이술을 그 발전시키고 계시는 우리 이인원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번 그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문화재 심사보다 더 어려웠어요. 활동들도 다들 많으시고 그래서 이번 보니까 이제 한 명 계신 분도 있고 세 명 계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점수를 똑같으면 연장자를 줄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수가 같을 때는 주자라고 해서 두 명 되는 데도 있고 무용 같은 데는 뭐 세 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너무 지역에서 계신 분들도 활동도 많으시고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을 건데 저도 단체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 그 공연 한 번 밖에 못했어요. 그럴 정도로 다 힘들었는데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주 그래도 많은 활동들 있어서 참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점수들이나 이런 것도 활동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다른 데보다 그냥 점수들도 그냥 높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상 받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방승환 심사위원장님은 사물돌이회 풍무악 대표로 활동하셨고 현재 서울시 문화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